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발해 그리고 고려 그다음에 조선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에 옛날에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회복한 발해는 서기 698년부터 926년까지 거란의 멸망을 했죠. 대적이 세웠죠. 250년 동안의 역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250년 역사 중에서 왕이 15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왕이 거의 뭐 한 재위 기간이 왕으로 재위 기간이 이제 10년이 넘겠죠. 그다음에 이제 15년은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왕이 평균 재위 기간이 한 13년 정도 좀 안정적인 체제가 되겠죠. 250년 역사는 상당히 긴 겁니다. 그래서 발해가 건국된 698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의 그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 당나라를 건국을 한 것이 당나라의 고조 이연이 되겠죠. 당나라의 고조 이연이 당나라를 이제 건국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나라, 당나라 모두 다 한족이 아니고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이 선비족은 만주쪽에 거주를 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두만강 위쪽에 거주를 하던, 중국에서 보기에는 오랑캐지만은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이 선비족은 튀르크 계통이죠. 튀르크 계통. 그래서 이제 몽골 초원, 이 만주라든가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그 유목민족이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몽골계하고 튀르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계는 원래 그 몽골 쪽에 살던 그 원래 그 황인종들, 이게 이제 몽골족이 되겠죠. 이 몽골족의 나라가 유연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의 이제 그 징기스칸의 이제 몽골이 이제 대표적인 그 몽골족이지만은, 이 몽골 그 초원, 이 그 만주라든가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또 다른 유목민족 중에서 큰 민족이 이제 튀르크 계통입니다. 튀르크 계통은 튀르크가 이제 그 말이 튀르크가 이제 그 오스만 트루크 제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 그 터키 쪽에 그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있지만은, 이 튀르크 족이라는 거는 어느 족이냐 하면은, 얘네들은 원래 그 저쪽에 그 흑해 북쪽이라든가 카스피해 북쪽, 중앙아시아 쪽, 아니면은 그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 가운데 있는 카카스 지역, 요쪽에서 발원을 한 백인족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하얀 얼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몽골족은 이제 황색, 황인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인족 계통의 이제 트루크계의 그 유목민족들이 그 북쪽에 있던 그 흑해라든가 카스피해, 카카스 지역에 있던 얘네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계속 그 살고 있던 애들이 트루크 계통이고, 이 트루크 계통의 하나인 그 선비족이 이 트루크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 선비족의 그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56국 시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수나라를 건국한 수나라 그 문제가 이제 양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수나라 이제 문제 밑에가 이제 수양제, 양광인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연쇄 수나라는 뭐한 15년 동안 지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이연이 이제 당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요 그 수나라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 튀르크 계통인 선비족이다. 중국에 원래 있던 한족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죠. 고구려를 멸망을 시킨 당나라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초대 그 고조인 그 이연의 아들이 바로 이제 유명한 당태종이죠. 당태종이죠. 그래서 당태종이가 이세민이죠. 이세민. 이세민이가 이제 그 2대 황제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황제가 이세민이 아들인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치가 이제 당나라 이제 고종이 되겠죠. 바로 유명한 측전무, 무측전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이치, 3대 이치의 그 고종 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백제가 서기 660년에 멸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서기 668년에 멸망이 됐죠. 고구려가 멸망이 되면서 이 당나라가 이제 신라와 이제 결합을 해서 고구려를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이 당나라가 아주 나쁜 놈들이 우리 그 고구려의 그 넓은 영토, 그다음에 백제의 넓은 영토 이거를 이제 당나라가 지들이 다 이제 그 먹으려고 신라와 이제 연합을 했지만은 신라가 한반도에서 이그 당나라를 몰아내죠.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670년대에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신라하고 또 싸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이제 거의 이제 몰아냈죠. 한반도에서 몰아냈는데 그때가 그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부터 한 10년 동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그 북쪽 지역에 고구려가 있던 지역에 세운 것이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30년 후에 대조영이가 발해를 세운 거죠. 그래서 발해는 그 북쪽에 만주 지역이라든가 요동 지역, 만주 지역,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북부에 있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요 지역 아니면 저 멀리까지 연해주 지역에 뭐 오츠크에 뭐 이때까지 해서 만주 지역의 대부분 요동 지역을 포함한 요동성 그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의 길림성, 그다음에 만주 지역의 북쪽에는 헤이룡장성, 그걸 넘어서서 지금의 이제 러시아 형태가 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위에,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까지 전부 다를 통치를 했던 거대한 나라가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당시에 이쪽에는 이제 그 여진족이 많이 살았죠. 그 여진족 중에서도 특히 말갈족까지 통치를 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고구려와 말갈족을 통치를 한 것이 발해가 되겠습니다. 250년 동안에. 그래서 초대 그 왕이 대조영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15대 왕이 이제 대인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란한테 멸망을 했죠. 북쪽에서 내려온 거란한테. 그래서 발해가 10대 왕인 발해의 선왕 때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하, 요동,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까지를 차지를 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천강, 그다음에 원산까지 그리고 동해 및 흑령강 하류까지 모두 다 발해가 점령을 하게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토가 5,000리로 늘어나서 두 배가 늘어나서 발해를 그 당시에는 해동 성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해 그다음 이제 고려가 있죠. 고려는 이제 918년에 이제 그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태조 왕건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1392년에 조선이 이성계가 즉위를 할 때까지 34개의 왕이 있었고 500년 동안 지속이 되겠습니다.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한 다음에는 936년에는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면서 신라가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 이제 견원도 멸망을 하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된게 936년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각 지방에 있던 호족들의 자제를 개경 수도인 개경으로 불러와서 여기에 이제 기인 제도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영고에 있는 호족들에게 자기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사신관 제도를 성공하게 되고 자제들을 이제 인질로 이제 수도에다 데려오는 거죠. 그 기인 제도로 해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그 지방에서 지 멋대로 못하게 인질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일대 고려 때 일대에는 태조 왕건, 두 번째 왕은 이제 혜종, 세 번째는 정종, 네 번째가 광종. 이 광종이 이제 고려를 많이 발전시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경종, 여섯 번째가 성종, 일곱 번째가 목종, 여덟 번째가 이제 현종, 아홉 번째가 덕종. 쭉 내려가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그 고려가 이제 원나라,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의 충자 왕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원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25대 왕은 충렬왕, 26대는 충선왕, 27대는 충수왕, 28대는 충해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대 국민왕 때 와서는 이제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도 북쪽에 중국하고 이제 계속 대립을 하면서 이성계를 보내서 명나라를 새로 나타난 명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려다가 이성계가 위아래에서 회군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려의 정권을 이성계가 장악을 하면서는 고려가 이제 급속히 멸망하게 됐죠. 이때 왕들이 32대 왕인 우왕, 33대 창왕, 34대 공양왕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가 멸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조선은 이제 서기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건립을 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27개의 왕이 있었고, 5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선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볼 때는, 한 명당 평균 20년이 되지는 않고, 한 15년, 16년 정도 재위 기간이 돼서, 재위 기간이 꽤 길죠. 15, 16년이면. 그래서,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40년에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서강 열국에게 패배를 하게 되겠고, 1842년에 남경 조약을 통해서 영국이라든가 서구 열강에게 중국의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이 청나라가 급속하게 쇠락하게 되겠습니다. 1867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의 길에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근대화를 이루게 된 거죠.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가 1867년이 되겠습니다. 1875년에 강화도에 일본의 배가 침입하는 운양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본이 이제 세력을 뻘치려고 이제 뭐 강화도까지 이제 그 쳐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1876년에는 결국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어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일본에 대해다가 부산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인천항을 개방을 하게 되고 무역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침탈이 시작이 되고 일본의 치외법권이 인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임오군란은 뭐냐면은 조선이 이제 그 신식군대를 창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인원이 있던 구식군대 군인들에게 쌀을 이제 그 월급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워낙 부실하게 지급을 해서 쌀 속에 뭐 무슨 뭐 모래가 잔뜩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그 부실한 쌀을 제공을 하면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를 뒤에서 대원군이 좀 지휘를 하고 조종을 하면서 임오군란이 이제 일어난 거죠.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민비가 고종의 마누라인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지원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가입을 하면서 진압이 되고 대원군이 뭐 청나라 잡혀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조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이 1882년에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4년에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대부들, 젊은 지식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나라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지만은 뭐 실패를 하죠. 한미통상조약이 맺어지고 1895년에는 결국에는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청나라를 이제 그 민비가 밀고 있었고 일본 쪽에 이제 그 자객들이 침입을 해서 민비를 살해한 것이 1895년에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민비가 이제 그 살해가 되죠. 95년에. 그다음에 이제 대원군의 승인으로 인해서 일본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이 발생이 되고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청나라의 요동지역과 대만을 빼앗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세 나라의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결국 빼앗았던 요동반도는 청나라에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요동반도에 있는 그뭐 다렌이라든가 뭐 이런 위순이라든가 이런 항구 도시의 부동항 그 이제 군사항구를 이제 러시아가 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세력이 이제 그 요동반도에 이제 강하게 비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뭐 이쪽 연해주 쪽에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그 부동항 그 군사 항구를 점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듬해인 1896년에 고종이 뿔따고 나서 마누라를 일본 자객이 죽였기 때문에 다음해인 1896년에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하면서 러시아 대使관으로 옮겨가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1897년에 고종이 이제 그 조선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의 독립된 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나서 드디어는 그 일본이 러시아를 제압을 하죠. 일본이 워낙 강해지게 되고 러시아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되면서 조선은 외교권을 상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라 티프트 밀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 이건 미국과 일본이 비밀조약을 맺은 것이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조선을 일본에다가 팔아먹은 거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필리핀은 우리가 먹는다. 1906년에 고종이 이제 네덜란드의 만국 평화 회의에 이준열사와 이상열사를 보내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되겠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순종의 즉위를 하면서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되고 사법권이 강탈이 되겠습니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한 사건이 발생이 되겠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대한제국을 1897년에 고종이 선포를 했고 그 대한제국의 이름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그 대한민국의 대한, 큰 한, 이 한은 사만을 의미하게 돼서 사만은 한강이남에 있던 그 마한, 변한, 진한 이게 아니라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이 이제 사만으로 나눠서 넓은 영토를 통치를 했을 때 마한, 진한, 변한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주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이라는 뜻은 크다, 밝다, 중심이다 이런 뜻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 한이라는 것이 이제 황을 뜻하긴 하는데 이 황은 임금을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제 옛날에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세계로 나눠서 이제 영토를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진한, 신한이라고 부르고 신조선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이제 만주 전 지역을 통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고조선의 이제 그 조선 왕입니다. 왕. 얘네들은 이제 조선 후. 얘네들은 이제 부하죠. 부하. 여기가 이제 그 제일 중심지고 얘네들이 단군 왕검의 자손들이 해씨들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주도는 여기 아사달, 하얼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배했던 것이 지금 만주의 요동성, 여기 요동반도죠. 요동반도고 여기가 요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에 있는 요동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요쪽에 이제 길림성, 만주의 여기 이제 요동성이고 여기가 길림성이고 여기 이제 내몽골 자치구가 되겠죠. 지금의 내몽골, 중국의 내몽골 여기까지 했고 이제 뭐 몽골 초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길림성에 여기 이제 이 요동성의 중심은 이제 심양, 여기 이제 심양, 요 정도의 심양이 돼서 심양은 봉천이라고 부르고 선양이라고 또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길림성, 요 길림성은 주도는 여기 창춘이라고 있습니다. 창춘이라는 데가 이제 주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위쪽이 이제 흑룡강성, 해이릉장성이 되겠죠. 요 해이릉장성의 주도가 이제 하얼빈,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데가 여기 하얼빈. 여기 아사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만주 삼성, 동북 삼성 이쪽은 다 지배를 했고 그 위에 이제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그다음에 이제 몽골 외몽골, 몽골 초원도 여기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해주 지방이에요. 지금 러시아 땅이지만 이 연해주 지방에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항구 도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여기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에서 이렇게 압록강이 흐르고 이쪽에 이제 그 두만강이 흐르죠.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이제 흐르는 강이 송화강입니다. 송화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다음에 송화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요 지류가 이쪽으로 흘러져요.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쪽에 이제 오츠크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흐르는 강이 이제 흑룡강, 아무르강. 이게 이제 아무르 그 흑룡 아무르 호랑이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호랑이죠. 아무르강, 아무르강이 있고 이 송화강이 이 흑룡강에 흡수가 되고 이 흑룡강 흡수되는 요즘에서 이제 오소리강이 있죠. 이 오소리강이 이제 오츠크강 해로 흘러가고 아무튼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갈라지는 지점에 있던 게 이제 하얼빈입니다. 송화강 여기 송화강하고 송화강이 이쪽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여기 이제 흑룡강 합치되는데 여기 이제 동쪽으로 가기 전에가 이제 하얼빈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다 통치를 했고 연해주도 통치를 했고 여기 이제 캅츠카반도도 있고 먼저 오츠크에 이쪽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것이 이제 단군 왕검의 자손인 해시들의 진한 진조선 신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이죠. 한이라는 게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중국 쪽을 통치를 하던 것이 이제 변한, 불조선, 불로지국,
변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의 주도는 여기 이제 그이 요동반도 이쪽에 이제 그쏙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개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주도를 잡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발원지라고 볼수 있는 게 여기 좀 유화가 여기로 흐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산해관이 있습니다. 산해관이 있고 만리장성 이렇게 돼 있죠. 중국이 이제 그 우리 그 고조선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진시황이 쌓은 것이 이제 그아 여기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의 끝에가 여기 산해관이 있죠. 여기 산해관이 있고 요 산해관을 따라서 나나라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발해만이죠. 보하이만 발해만이죠. 여기 이제 나나가 있고 나나 요 옆에 또 대릉하가 이렇게 흐르죠. 요 대릉하의 중간 지점에 보면은 짜오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양 조선이랑 비슷하죠. 차오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조선이 발원했다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여기 이제 이 번안의 주도는 여기 개평 여기 이제 짜오양 이렇게 돼 있고 이 번안이 이 중국에 여기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그 요하 지역이죠. 요하가 있고 요하의 동쪽은 요동 요하의 서쪽은 요소가 되겠죠. 그 요소 지역을 다 번안이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여기 이제 쏙 들어간 데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그 중국의 텐진이 있고 이쪽만 들어가면 이게 북경이 있습니다. 텐진하고 북경을 다 통치를 했다. 이 텐진하고 북경에 있던 것이 허베이성. 여기가 허베이성. 허베이성을 다 통치를 했고 허베이성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가면 여기 이제 산동반도가 있죠. 산동성도 통치를 했고 산동반도 밑에가 이제 장쑤성, 강쑤성이죠. 여기도 이제 그 번안에 다 통치를 했던 데고 그다음에 이제 산동반도의 이 서쪽이 이제 산시성. 산시성이 있고 여기 허베이성하고 허베이성하고 요 밑에가 이제 허난성. 그다음에 이제 요쪽이 이제 산시성.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간수성이죠. 이거를 다 이제 번안이 통치를 한 거죠. 고조선의 하나의 부하.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는 조선 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조선 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통치를 한 것이 번안, 번조선, 그다음에 이제 불조선, 불로지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국의 중원제가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중국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여기 북경이 이제 중국의 중심지 수도지만은 원래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수도로 삼고 중심지로 삼았던 것은 한나라 은나라 때부터 했던 데가 장안, 서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낙양, 장안, 서안, 장안, 서안, 그다음에 여기 낙양, 낙양은 로양이라고 그러죠. 로양 이쪽으로 또 개평, 이쪽이 이제 중국의 이제 중심지였어요. 한나라 은나라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이쪽이 이제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이 번안은 허베이성, 허난성, 산동성, 그다음에 강쑤성, 장쑤성,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시성까지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지금 중국의 중심지로 있던 데는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산시성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압록강 도망강 밑으로는 이제 또 다른 그 고조선의 부하인 마한. 여기도 조선 후라고 불렀죠. 마한. 이게 말조선, 막조선 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이 다 여기 이 한을 딴 거고 이 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크다. 밝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왕이다, 임금이다, 황이다. 그래서 위대한 한민족이라는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발해 고려 조선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